네, 여러분, 저는 이제 동요 수업을 마치고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인사해 주세요. 스태프분들과 함께 지금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매니저님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막간 타임으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또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렇게 원래 차에서 이동할 때 저는 보통 잠을 자거나 음악을 많이 듣는데요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아주 잠깐 이 짬을 내서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에 어떤 음악들을 차에서 많이 들으시나요? 저 있지요. 있지? 너무 좋아. 저이 노래 말고 몰라요. 올해 나온 것 중에 제일 최신 가요라고 알고 있었던 거는 뭐 아무 노래인가? 그거밖에 모르고 사실 아는 노래가 없어요. 최신 가요 이렇게 인사를 하네? 이렇게? 인사하고 이거 한다. 이쪽으로 하는 듯? 너 너무 잘하는데? 해봤네. 아니야, 지금 처음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. 이거 뭐야 이게? 막 이러는데? 이게 뭐야? 막 이러는데? 이게 뭐야? 잘한다. 재롱잔치한 느낌인데? 진짜 제가 잘 몰라가지고.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아재가 돼가네요. 아니, 뭐지? 약간 트러블 생길 것 같은데? 제가 사실 뭔가 매운 걸 먹거나 막 이러면 뭔가 이렇게 약간 얼굴이 좀 이렇게 울긋불긋 트러블 막 올라오려고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징조가 보여서, 이거. 제가 그래서 최근에 가지고 다니는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요. 이건 이걸 한번 붙여봐야겠습니다. 벌써 이미 한번 썼는데 이게 이제 피부 트러블 같은 데 붙이는 패치인데 피부 진정할 때도 되게 효과적이고요. 그리고 원래 막 우리가 막 트러블 날때뭐 바르고 막 붙이고 하잖아요. 근데 요거 막 이렇게 세안 다 하고 패드로 피부결 다 정리한 다음에 이 패치를 이제 이런 트러블 저기 붙이고 자고 일어나면 끝! 붙이고만 자도 돼요? 완전 고민 해결.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패치 딱 떼면서 앰플을 발라줘요. 그럼 이게 딱 3단계인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동 중이거나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지퍼백 안에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바로 이렇게 패치를 꺼내가지고 간편하게 붙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하얗게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떼주면 종이를 떼준 이 부위가 접착 부위란 말이죠. 이거를 떼어내서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은 부위에 이렇게 간편하게 붙여주기만 하면 끝! 보통 이제 다른 패치들은 뭐 트러블 나면은 되게 가리는 용도로 급급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, 되게. 근데 요거는 진짜 이 패치 안에는 그 피부 트러블에 좋은 성분들이 이제 패치 마이크로 구조체에 직접 들어있어가지고 트러블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. 저도 여기 완전 큰 트러블 났는데 저는 사용은 안 돼요? 완전 완전 제가 요거를 하나 드릴게. 잘 붙였어, 잘 붙였어. 이거 붙였을 때 바늘 들어가 있어서 그좀 이렇게 보호되면서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지 않아요? 심리적으로, 그죠? 맞아,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딱 붙이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좀막 물렁물렁 거린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딱 잡아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.
이게 뭔가 밖에서 뭐잠못 자고 이럴 때 이동하면서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서 되게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하나 써보실 텨? 하나 됐어. 드려? 저 하나만 주세요. 여기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긴 이거 하다. 그냥 턱 밑에. 바로 붙일까 그냥? 여기. 여기 올라와. 바로 붙일까 봐. 괜찮아요? 느낌 괜찮아요? 그 처음에 뭔가 바늘 같은 살짝 그런 느낌 나다가 딱 고정되는 것 같아요.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패치. 완전 만족 대만족입니다. 감사합니다. 누나 덕분에.